오늘 라나인을 찾아간 곳은 충청남도 아산시. 조용한 시골 마을의 한 슈퍼마켓인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찾아오셨어요? 이 만하 아버님 맞으세요? 네네네. 아, 안녕하세요. 와, 아버님 저 여기 이건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아, 이거 우리 가게예요. 여기 시골 구멍가게라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 물건 지금 정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어디 지금 갈 데가 있어갖고요. 뭐를 좀 담아볼까? 이거 파셔야 되잖아요. 진열대의 과자와 라면을 거침없이 상자에 담는 오늘의 주인공. 생필품까지 두둑하게 챙겨 나와 차 트렁크에 가득 싣더니 아 이제 차에 타셔요. 어디 좀 갈 데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딜 가길래 이렇게 급히 서두르는 걸까요? 도착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아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먹을 것 좀 가져왔어요. 아, 또요? 요거는 한우고 그 밑에 건 돼지 목살인가 그런가 봐요. 여기 어딘데 이걸 막 갖다 주세요, 이게? 여기 장애인분들 함께 모여 사는 복지시설이에요, 저희가. 아, 기부하시는 거예요? 아이, 뭐 기부라고까지는. 이거랑 가스레인지랑 어머나. 아, 이거 다 기부하셨구나. 네, 냉장고도 아버님이 기부해 주신 거예요. 진짜요? 이게 무슨 큰 자랑거리라고 또 이런 것까지 촬영해 주시느라고 하다니. 저희 이거 잘 사용하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춘디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예. 네. 감사하시네요. 여보세요? 예, 당신 어디요? 아, 그냥 잠깐 나왔어요. 여기 있는 거 저거 다 어디 갔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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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다 상의 없이 그냥 갖다 주신 거예요. 아이고야. 네, 알았어요. 아유, 어머니도 좋으시다. 그냥 오라고 하시고. 아내의 전화에 서둘러 가게로 향합니다. 다녀와시오. 어디 갔다 와요? 아이, 복지원 갔다 오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가져갔어, 또? 아, 그냥 저기 마트 가서 고기 좀 조금 사가지고 갔다 왔지, 뭐. 아내의 추궁에 장본 영수증을 내미는 나나인. 감사, 감사. 그런데. 100만 원? 네? 와, 100만 원 아치 고기를 아직 못 먹어봤는데. 120만 원 아치 사줄게. 그럼 어떻게 다 먹어? 아, 이게 한 번에 다 말고. 차례차례 사줄게.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 되지요? 시골의 작은 슈퍼를 지키는 이 만화 최정숙 부부입니다. 호젓한 시골 마을의 자리에 구멍가게라는 말이 더 어울릴 법한 작은 슈퍼마켓. 자세히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인면 구성리 2구에 사는 이만하라고 합니다. 최정숙입니다.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어색하세요? 아, 길거리에서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좀 창피해잖아. 뭐, 이쁘게 잘 나오는구만. 아, 여기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요. 네. 제가 태어난 곳이고, 이 사람도 여기가 아. 고향이고, 평야지대라 산도 높은 산이 없고요. 안으로는 또 호수가 있고, 공기 좋고, 아, 여기가 그렇구나. 사람 살기엔 좋은 곳이고. 옛날에 여기 돌도 못 건넜어요. 왜요? 사가 많아갖고. 아, 진짜요? 저쪽으로 돌을 하는 밤에 뚜껑 켜서 그렇지. 아, 오히려 저 차 안 다니니까 공기도 맑고, 그래서 난 그게 더 좋다고 봐요. 네. 사람들 발길 끊긴 지 오래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여기가 저희 일자리 슈퍼. 오래됐어요. 28년 정도 됐어요. 막 스위치도 팔고 테이프도 팔고 여기 다 있네요. 그럼 시골이니까 완전 자파지. 저거 봐요. 저것도 콩이잖아요. 아, 이게 콩이에요? 구멍가게에서 콩도 팔아요? 구멍가게는 내가 팔고 싶은 대로 파는 거지. 제한이 없이요. 아니,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기사라는 그 포스기 같은 거 어디?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달에 산기로 그냥. 아, 저거요? 구멍가게 그대로 자체지, 뭘. 오늘 뭐 파는 거 다 기억하고 누가 왔다 간 거 다 기억나요. 지금도 뭐 파는 거 오늘? 얼마 못 팔았어요. 아버님 가져가신 건 진짜 금방 하셨겠다. 많지는 않아도 28년간 여기서 수많은 걸 겪었으니까 애착이 가죠. 네.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가게랑 딱 붙어있는 부부의 생활 공간인데요.
거실 한쪽에 진열된 상패와 상장에 시선이 갑니다. 아, 표창장이 맞네. 표창장. 저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 흔적이요 이게. 아니 전 뭐 한 것도 그렇게 없어요. 근데 이거요. 며칠 전에 이 양반이 치매 노인을 찾아드렸어요. 아이고. 진짜요? 뭘 대단해요. 누구나 다. 아유 그런 걸 아버님 할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어도 다 하진 않죠. 좋기는 했니. 좋으시죠? 하이바이한 열심히 산다는 증거지 뭐 저게. 그래서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 게 있지요. 지금은 독립해에 따로 살고 있지만 일남이녀를 키우며 살기에 손색 없던 공간이랍니다. 집 밖에도 보여줄 게 많다는데요. 네. 장어네? 장어 맞아요. 자연산. 어. 제가 어부위쪽. 이 양반이 고기는 잘 잡아와요. 저요? 어머니 봉사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어부도 왔어요. 어부 말고 키우시는 건 아니죠? 하는 게 또 있어요. 농사일. 농사만 사시는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가시 이웃집들 필요하다 그러면 주기도 하고 아, 가져갈 분들 다 조금씩 가져가고 여기에 남는 거예요. 우리 먹을 만큼만 심어 이제. 너무 많이 심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심다 보면은 아유 또 어떻게 그렇게 좀 더 심어야지. 많이 참다고 싶네. 우수하고 정겨운 부부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나나랜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나랜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따뜻함이 느껴지는 나나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고 오래된 슈퍼마켓은 무슨 사연을 품고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이제 좀 저희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공장을 좀 해본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요. 돈을 뭐 다 까먹고 내 엎친 데 덮치라고 또 애들이 뭐 미숙아로 태어나가지고 병원비도 좀 많이 들고 쌀도 없어서 꼬먹었슈. 새색 씨가 쌀꾼도 많은데 먹고 살기가 막막하죠. 식구는 많고 그러니까 연 아빠가 술 먹다가 이제 동네 어르신들 앞에서 얘기를 했대요. 그 이튿날 어떤 어르신이요 돈 1,000,000원을 지고 왔슈. 해오라고. 그 1,000,000원을 그냥 주셨어요? 꿔준 거지 이제 벌어서 갚으라고. 오, 그래도 그 표현을 뭐라고 말할 수 없죠. 너무 고맙고. 아, 또 아버님이 평소에 잘하셔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니 우리보다 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와줄 맞습니다. 수 있으면 돕는 게 어떻겠냐. 배웁니다. 가난하고 막막하기만 했던 젊은 시절 이웃의 도움으로 작은 슈퍼를 열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 부부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고요. 이제 여기 슈퍼에 온 뒤로 그만큼 내가 이제 좀 사람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그래야 되나? 여기가 행운의 집이요, 내 집이. 여기서 애들도 다 키우고 빚도 다 갚고 이게 진짜 희망의 공간이죠, 여기가? 이 우리만의 진짜 공간. 복지관에 다녀오느라 오전 시간을 다 보냈으니 이제는 본업에 충실할 시간. 고기 털러 가야 돼. 내가 어부자니. 어부예요? 날씨만 허락하면 호수의 출근 도장부터 찍는 어부의 일상. 차로 5분 만에 도착하는 아산호. 내 집 앞마당처럼 드나드는 일터인데요. 작은 배에 몸을 싣고 오늘도 아낌없이 내어줄 호수로 향합니다. 이게 그물이요. 제가 고기 잡는 그물망. 어, 여기에요? 네. 오, 뭐 있다. 오. 많이 들어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어부 실력이 어떤지 우와, 한번 이따. 볼까요? 그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가 싶더니 아, 좀 들었네. 많이 잡혔나요? 와, 많은데요? 야. 와. 가득 들었네요. 어머. 이거가? 이건 강물이지. 아, 이거 맛있지. 잔까지가 맞아, 많아요. 다시 많아요. 이게 참 보물. 간 안 드는 사람들 이거 애끼 쓴 일이면 좋다고 그러죠. 아, 어, 여기 있다. 뭐 가십니까? 꽂아주셨어요? 아까 그거? 오빠가 한 마리 있네. 아, 봉작에. 우리 집사람이
이거 매운탕 되게 좋아해요. 아하. 맛있잖아요. 이걸 끓이면 그물질 한 번에 물고기가 한가득입니다. 야, 어머, 매운탕 이거 두 분이 먹기엔 너무 많지 않아요? 이런? 먹기도 하고 상태 좋은 거는 낚시터에 갖다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고기 안 잡으면 봉사하는 거 그것도 못 해요. 그 뭐 아내한테 뭐 쫓겨날 일이죠.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넬 수 있었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손님이 있든 없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키고 있다고요? 성실하시기까지. 나와슈. 당신 좋아하는 바가. 다 잡았어? 응. 아이고 많이 잡았네. 메기도 있네. 참깨도 있고. 메기 참깨. 아이고 정말 매운탕 거리로 딱이네요 딱. 이거 삶느라고 추워서 아이고 오늘 저녁에 맛있게 끓여줄게 내가. 아 당신이 맛있게 끓여주면 내가 또 맛있게 먹지. 원래 당신 솜씨가 있잖아요. 아우 말씀 맛있는 거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 잡아온 물고기 손질에 손이 바쁜 아내. 매운탕 끓이려고요. 그냥 꽂혀놓고 얼큰하게 끓이면 되지. 민물 매운탕은 얼큰한 게 최고예요. 어부의 아내로 살아온 수십 년 세월, 그간의 노하우입니다. 그런데 둘이 먹기에 양이 좀 많은데요? 반갑습니다. 아유, 추운데 고생했어. 또 누구요? 아주 우리 아들인데요. 아, 아들이시구나. 제가 청년청운동이라 이제 일을 하다가 오는 거야. 아, 이러고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왔어? 네. 아, 따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 오느라고. 오랜만이요. 아유, 안녕하세요. 따님이세요? 둘째. 어, 근데 지금 옆에 되게 이분 아, 경직되신 걸 보니까 아드님은 아니고. 아, 예비사위요? 아직 사위 아니고 예비사위. 있는 거죠? 네. 도장 찍는 거죠? 자, 인증했습니다. 자. 맛있겠어. 엄마가 끓이는 거는 맛있어. 빠가 매운탕 오래간만에 먹지? 아이고 예비 사위님도 좋으시겠다. 매운탕 하나는 진짜 끝내줘. 가게 내라고 맨날 그래요. 얼었던 속까지 단번에 녹여주는 온 가족 보양식이랍니다. 어땠어요? 옛날에 이렇게 엄마 아빠 슈퍼하는 게 어땠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슈퍼집 가는 거. 진짜 부러웠어요. 과자 같은 건 많이 먹. 아, 좋았겠어요. 근데 네, 너무 좋아. 따님도 옛날에 그래도 좋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슈퍼하는 게. 먹고 싶으면 그냥 갖다 꺼내 먹고. 어머, 그렇긴 하네요. 진짜 제일 부러웠어요. 저는. 이제 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갑작스럽게 꺼낸 딸의 속내에 당황한 부부. 왜 엄마 아빠 슈퍼하는 거 싫어? 싫지. 나이도 있고 이제 좀 편안하게 노후 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엄마 아빠 나이에 제주도 안 가본 사람 엄마밖에 없어. 제주도 안 가보셨어요? 네. 심지어 저희 엄마는 전라도, 강원도 막 이런 데도 안 가보지 않았어? 부산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아, 그거 안 가보면 어때요? 이 슈퍼가 너들 셋을 다 키워낸 슈퍼야 이게. 진짜 니들 인생 뼈를 다 묻은 슈퍼다 이게. 이거를 버리면 어떻게 살아? 한 2년만 더 하고 많이 줄이려고 그래. 그건 엄마하고 진짜 약속했어. 놀러 여행 삼아서 다닐만 한 데 좀 다니고 그래도록 노력을 내가 해봐야지. 이 약속이야. 진짜로. 어느새 훌쩍 자라 부모 걱정이 먼저인 딸이 대견하기만 한데요. 서로를 살피는 따뜻함 속에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I've been searching all. 그런데 아직 부부의 일과는 끝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매상 얼마 얼마나 계산해는 거야? 오늘 얼마나 벌었죠? 100만 벌었어. 94,200원이요? 응. 밥 먹고 살고 있어. 마이너스 91만 원. 왜 마이너스 기분? 거기 100만 원어치 샀잖아요. 아, 그것도 더 되네. 사가셨구나. 수지, 그치? 맞아. 수지. 아, 그건 양 중에 벌면 된다니까. 그것까지 따지지 마로. 마음은 부자가 되셨다. 봉사에 다니는 거는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생각해. 맞아요.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죠. 앞으로 열심히 한번 당신 위해서 내가 또 노력을 좀 많이 했게. 당신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그런 말도 있잖아. 이제. 아이고 행복해 들이 사빠지는 아우 안팎으로 참 마음 딸린 것이다.
힘든 시절 손 내밀어준 이웃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나랜드도 없었겠죠. 나나인의 따뜻한 손길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선행으로 이어지길 바랄게요.